안녕하십니까. 상해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끊임없이 이제 어떤 이제 병균, 이제 세균, 뭐 이제 바이러스 이런 것들하고 접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최대한 어떤 이제 그뭐 이제 격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위생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게 지금 사회 분위기고 저희도 이제 항상 일상생활 도중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어떤 이제 미생물에 대한 오염,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좀 이제 극복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이제 세간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마스크라든가 또는 손 세정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공급이 따라오지는 못해서 구할 수가 없다, 뭐 사재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개인위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습관이 돼가지고서 맨날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 그냥 어느 날은 그냥 열심히 이렇게 챙기다가 그 다음 날은 신경 안 쓰고 이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왜냐하면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돌아다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접촉하는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누군가의 침이나 체액이 이제 묻어 있을 수 있는 어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지는 뭐 문고리라든지 또는 뭐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개인 집기 이런 것들하고 항상 관련이 있어요. 또 수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 몸을 깨끗이 하고 몸 중에서 특히 얼굴하고 손이 이제 먼저인데 손이 가장 중요하고 또그 외에 우리가 이제 항상 접촉을 하는 어떤 집기류들을 또 이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위생을 갖다가 철저하게 해야지 가능하다 우리가.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 이제 그런 부분이 철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세정 목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세정제를 우리가 이제 쓰는 뭐 집기들 같은 거 청소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쓸수 있는 거를 이걸 다 이제 사오려고 하면은 그 물량도 없고 또 돈도 돈이고요. 그래서, 원내에서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좀쓸수 있도록 개인위생과 이제 환경 이제 청결을 위해가지고 한번 이제 활용해 보려고 자, 그런 이제 과정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제 위생에 대해서 좀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은 개인 집에서도 또 이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간단하게 일단 손 세정제를 만드는 과정을 갖다 이제 한번 이제 볼 텐데, 자,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쓰고 있는 이제 소독용 에탄올인데, 소독용 에탄올은 이제 병원이라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약국에서만 이제 품귀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에탄올이 사실은 이제 소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통 수술을 할때 우리가 이제 청결을 위해서 또 소독을 위해서 쓰고 있는 소독용 약품들은 크게 이제 포비돈 요다인, 그다음에 과산화수소,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누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로렉시딘도 있고. 근데 이 알코올이 어떻게 보면은 포비돈보다도 소독력이 더 강해요. 자, 그래서, 뭐, 집기들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닦을 때 많이 쓰는데, 에탄올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피부에 대한 자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거를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얼굴에다가 에탄올을 갖다 대고서 찍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제 얼굴에 대해서, 자극성이 강하죠. 시뻘겋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고, 알코올에 대해서 이제, 뭐, 두드러기처럼 굉장히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이게 눈에 좀 이게 들어간다 하면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이제 강한 휘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제 줄줄 흐르는 에탄올에 이렇게 한다라고 이게 또 떨어지고, 또 일상적으로 쓰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에탄올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바르거나 로션처럼 바로 쓸수 있게 좋으려고 하면은, 일단 젤처럼 이렇게 좀덜 흐르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끈적거리면 또 불쾌해요. 피부에는 항상 땀이 있기 때문에, 땀하고 섞이고 하면은 이거 불쾌해서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윤활력이 필요해요. 이 윤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글리세린이죠. 글리세린은 이제 의료용 윤활제, 뭐 내시경이라든가 또는 이제 관장 이런 거할때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고, 이 글리세린도 이제 약국에서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글리세린 이렇게 덜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이걸 끈끈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이게 미끈미끈하게 이제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글리세린이에요. 이것도 피부에 대해서는 자극성이 별로 없고,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피부
이게 이제 젤 성분의 어떤 이제 알코올을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이게 알로에 수딩 젤인데 요거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냄새도 이제 조금 좀 뭐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만져보면은 또 이제 젤 성분으로 이게 줄줄줄 흘러내리지 않게끔 하는 데에는 이제 어떤 좋은 매개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의 핵심적인 역할을 알코올이 하는 거고 단지 이렇게 우리가 바르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좋은 느낌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일상적으로 많이 여러 번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은 예, 준비가 이제 된 것이고 병원 내에서 이제 저희 이제 스태프진들 또 이제 의료진들은 환자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하면서 이제 뭐 비말 같은 것이 이제 그 접촉될 수 있고 또 이제 손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옮겨탈 수 있는 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와 같이 이제 소독 세정액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계속 씻는 거다. 물론 이제 깨끗한 물로 손을 이렇게 그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는 것이 가장 미생물 없애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맞아요.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이제 상하수도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다니는 모든 곳들이 다 그 상하수도가 갖춰져 있고 또 깨끗한 비누가 이제 갖춰져 있고 자, 또 이제 수건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말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는 그런 데만 다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상적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부분 계속 그것을 차단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이제 어떤 오염 그리고 이제 미생물의 전염 이런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 내에서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의료진들 개개인이 이제 그 세정액을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이제 그 위생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은 병원 내에서 어떤 이제 전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그렇게 했고요. 지금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난리고 지금 아직 우리나라까지는 지역사회 전파, 지역사회 어떤 그 엔데믹이 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는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역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문턱에 있어서 그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 그 다음서부터 이제 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파급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아마 이제 이번 코로나는 그렇게까지는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그 문턱까지 갔다가 이제 어떻게든지 잡히긴 했는데 지금도 어쨌든 이제 조심해가지고 나쁠 건 없어요. 너무 과도하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경계하고 계속 이제 우리가 유효한 방법을 써가지고서 예방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이제 하루 종일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게 뭔가. 자, 이거를 또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이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손으로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뜬 다음서부터 밤에 잠자기 전까지 손하고 얘는 접촉을 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손에 있는 모든 병균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서 얘는 똑같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또 그대로 올라타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거를 갖다가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리세린도 있고 또 뭐 알로에도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덜어가지고 자 이렇게 닦는 거죠. 그래서 의사도 사실 진료 도중에 진료 틈틈이 핸드폰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안 해놓으면은, 제 생각에는, 요즘 같은 때에는 특히 이제, 어디 피해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손에서 안 떠나는 것들서부터 깨끗하게 이제 해놓지 않으면은, 이렇게 소독액을 휴대를 하고 다니면 이런 면이 되겠죠. 이거를 흐르는 물에 씻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늘 소독하는 이제 그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외에도 또 핸드백 또는 이제 뭐 그 자기가 손에서 이제 항상 이제 휴대하고 다니는 이런 모든 집기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키보드나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좀 닦을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집기들을 갖다가 이제 닦을 때에는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빈 스프레이 용기가 있어요. 그 빈 스프레이 용기에다가 알코올을 갖다가 소독용 알코올을 갖다가 좀 이렇게 붓고 물을 조금 섞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키보드나 뭐 이런 데에는 이렇게 좀 쌓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휴지로 좀 닦는 식으로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병균이 이제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 돼요. 그런 정도까지 신경 썼으면 아마 개인 위생은 상당히 철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금 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런 사태 이것뿐만이 아니고 평소에 계절성 독감 또 이제 우리가 많이들 이제 환절기에 겪는 그런 이제 감기 자 이런 것도 똑같이 퍼져요. 이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어떤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어떤 침이라든가 체액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상대를 하면서 이제 내가 그걸 몸에 받아들이면서 이제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예방하고 건강하게 그 시즌 시즌을 넘기는데 있어가지고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은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게 뭐라는 소리냐. 그 실제로 알고서 이제 그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어떤 습관을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와같이 휴대용 어떤 세정액을 그 가지고 다니실 거 아예. 예. 그 정도면은 내가 평소에 맨날 뭐 이제 봄만 되면은 감기에 걸려.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손부터 일단 깨끗이 해라.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얻는 이제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런 거, 예, 그 항상 이제 손에서 놓지 않는 이런 것들도 똑같이 소독약 갖다 이제 좀 이제 달고 살게끔 그렇게 관리를 좀 해준다고 하면은 더더욱 우리가 이제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마스크 뭐 이제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시지만은 이 마스크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KS 뭐 94냐 80이냐 뭐 이거 가지고서는 되게 인터넷에 얘기는 많던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것인지 간에 계속 하고 다녀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계속 뭐 지하철을 탈 때만 이제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자꾸 벗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은 그게 차단력이 뭐 얼마짜리다 뭐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제 1차 배리어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침 튀기는 거가 침이 이거를 뚫고서 이제 사람 이게 총알도 아니고 침이 이거를 뚫고서 이제 막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거 생각날 때마다 습관이 돼가지고 하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대중들의 어떤 심리를 갖다 이제 그렇게 많이 좀 이제 두려워하게끔 몰고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공포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습관이나 어떤 위생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 있다고 하면은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